북한에서 기술자들이 그걸 전부 다 가서 파주었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북한의 기술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같은 그런 것이 들리기도 하고 말소리도 들리고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북의 여자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공사를 하면서 땅굴을 파면서 그걸 듣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고 민간인들이 그걸 발췌해서 들어 갖고 들어가면은 땅굴을 발견해서 갖고 와라 이거예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남의 산에 가서 그 땅을 파며 남의 밭에 가서 땅을 마음대로 팝니까? 이건 정부에서 해야지. 이걸 헐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분은 땅굴 현장을 다니면서 전부 다 그걸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가서 이걸 봤습니다. 아주 투철한 이 국가관을 가지고 계신 뿐만 아니라 이 최전방에 이 방호벽이 있습니다. 탱크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 큰 그 방호벽이 있는데 탱크가 넘어오면은 그걸 폭발을 해서 그걸 치우기까지가 두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게 문산서부터 여기 부하발까지 무려 9개 장소가 있는데 그 9개 장소 그걸 전부 다 탕탕탕탕 터뜨려놓으면은 이북에서 탱크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개를 전부 다 치우고 오려면 18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18시간은 우리 버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 미친 인간들이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 김정은이 저 미친 개 저 이 적돈 이게 빨간 돼지 이게 준비 땅 해서 먹어놓으면은 서울 두세 시간이면 함락됩니다. 서울 시민 인질로 잡고 그리고 나서 미군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 일들을 전부 선구자 방송 또 봉지로 방송 또 영호 방송 기타 여러분들이 그 전부 다 현장 가서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구자 방송에 뒤에 계십니다. 어, 황진모 대표님 한번 나오신 말씀 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기자회견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땅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신석월 목사님과 또 전갈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4년 무렵부터 땅굴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어떤 그 관심과 호기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2014년 무렵에는 양주 광사동에서 땅굴이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쪽에 관여해서 촬영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땅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남글사 대표로 계셨던 그 김진철 목사님 그리고 또 이창근 단장이라는 또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땅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종창 또 신부님, 그리고 그 한성주 예비역 또 장군님, 그리고 또 우리 그 복진국 다우저님을 비롯한 여러 팀들과 함께 제가 쭉 두루두루 거치면서 촬영을 해 왔습니다.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현장에 함께 대동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광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으로 22m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현장을 최초로 또 촬영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 남양주에서는 육군의 그 탐지과가 나와서 그곳에 저희 민간
내서 제기한 땅굴에 대해서 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현장을 다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땅굴 징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폭로를 하고 있음에도 왜 땅굴이 단 한 곳도 추가로 발견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난과 비방들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일례로 다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땅굴을 찾겠다고 하는 국가기관이 안보기관이 있습니다. 육군 국군 산하의 탐지과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명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탐지과가 지금도 전방에서 땅굴을 찾겠노라고 1990년 3월 제4 땅굴 발견 이래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땅굴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찾고 있는지 찾는 신용을 하는지 저희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간 탐사대들만 해도 북한으로부터 직경 몇십 킬로 안 되는 그 지점 인천 지역에 땅굴 탐사를 해서 그곳 수십 미터 아래에서 신성울 목사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 차감기 돌리는 소리를 명백하게 저희는 증거를 잡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도 곳곳에서 땅굴 징후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지원받아가면서 땅굴을 찾고 있는 그 부서는 얼마나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병력과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추가로 땅굴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간 탐사대들이 제시하고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통해서 땅굴 아니라고 그렇게 못 박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땅굴 징후들이 있다는 것을 민간 탐사자들이 제기를 했는데 과연 왜 국가기관에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역대 국정원장들은 땅굴이 아니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을까요? 국정원장들이 좌파고 간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훌륭하신 우리 남재준 장군만 해도 감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일컬어서 참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일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습니다. 어떤 슬로건을 걸고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안보 대통령 남재준.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 그 측근들을 땅굴 현장에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남재준 장군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면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땅굴에 대해서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합동토론회, TV토론회에 나와서까지도 모 후보가 오히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땅굴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남재준 장군은 땅굴에 대한 폭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휴하에 있는 많은 안보기관에 필드에서 땅굴을 탐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 보고가 왜곡되고 조작돼서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취합해서 받은 국정원장들, 안보기관의 수장들, 국방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보고를 취합해서 그것의 지식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땅굴이 없는 곳에 계속 머물러 왔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하고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휘하에 그 좌파와 간첩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제 1땅굴 저희가 탐사를 갔을 때에 그 1땅굴 이남으로 여러 가닥의 땅굴이 더 추가로 진출해 있는 것을 저희가 다우징 탐사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남으로 남으로 계속 남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갈래로 땅굴 탐사의 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종창 신부님 지금 거의 90이 가까워 오셨나 그런 것 같은데요. 마산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시절부터 땅굴 탐사에 이렇게 그 관여를 하셔서 지금까지 땅굴에 대한 많은 그 증거들을 또 찾아내셨고 책으로까지 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책에 의하면은 땅굴은 북한으로부터 총 18군데, 19군데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굴이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다가 1, 2, 3, 4 땅굴만 딱 발견이 된 것이냐? 아, 1, 2, 3, 4 땅굴은 한간에 의하면은 일부러 들켜준 땅굴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굴은 절대로 38선 이남으로 넘어올 수 없다. 요 논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부러 들켜준 땅굴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굴 아래로 여러 갈래가 지금 남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깜빡 속고 넘어가고 있는 우리 안보기관의 수장들, 국정원장들, 국방부 장관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장거리 땅굴은 공기 문제, 버럭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희신낙낙하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아래로 땅굴을 굴착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우리 인천 계양 지역에 있는 그 땅굴 발파 작업 소리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일전에 안보기관에 제보를 했을 때 합동조사반이 나와서 다 현장을 탐사하고 또 관련된 신문들, 파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달 뒤에 답변이 온 것은 땅굴과 관련이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땅속 수십 미터 아래에서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팡팡팡 터지고 차감기 소리가 드르륵드르륵 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북한의 땅굴 파는 소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땅굴 파는 소리 아닙니까? 그 땅굴 파는 소리가 과거 김일성 시대 때는 100여 미터 아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지표면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올라오겠습니까? 땅굴이 항상 땅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땅굴 파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땅굴은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더 전력을 다해서 땅굴을 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꼭 그것을 완수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굴이 지금까지 6, 70년 동안 파여져 왔으면 과연 어디까지 받겠습니까? 휴전선까지 받겠습니까? 서울, 충청권, 경상권, 부산권까지 다 들어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지표면 가까이 올라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그 징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난곡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용인에서 이런 제보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제보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러한 그 제보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들립니다. 생활 소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무관심 때문에 주변에서 어디 공사하겠지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땅속에서 올라오는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주의깊게 땅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면은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녹음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고 관계기관에 제보도 하시고 우파 유튜브에 또 제보도 하시고 또 저희 선구자 방송이나 또 우리 여러 봉준호 방송이나 영우 방송이나 우리 여러 우파 유튜브 방송에 제보하셔가지고 그것을 취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굴의 문제는 지금 추상적인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땅굴로 한번 튀어 올라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데모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롱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문재인 끌어내는 내리는 그런 그 규탄과 아울러서 이 땅굴의 문제도 함께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땅굴이 과연 언제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굴은 더 이상 이제 오래 비밀을 유지하면서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면 가까이 올라오는 작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자꾸 진동소리, 진동에 의해서 무너지는 현상,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예전에 없던 싱크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사하자로 다 돌리고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왜 결코 아니냐? 저희 전문 다우저들에 의해서 탐사 결과 동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우성 치듯이 땅굴 문제를 외쳐 주셔야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